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지상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정지상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질렸으며 향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말하기를, 이게 아주 재밌어요. 향리들한테 거짓으로 속여서 말했어요. 정지상이. 이 말에 의해서 이 사건의 주도자가 정지상으로 지금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죠. 나라에서는 이미 기철 일당을 다 때려 죽이고 다시는 원나라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철 일당을, 공민왕이 기철 일당을 다 때려 죽이고 다시는 원나라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맞아요. 이게 언제냐, 문제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단 1년 후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지상이 이 순간에 이 얘기를 했다면은 천기를 누설한 거야.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를 해서 발설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재상 김경직을 원수로 삼아서 압록강으로 보내 지키도록 명령하였다. 이까지도 원나라 사자 하나를 제압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매우 쉬운 일인데, 그러니까 에스프가 이거 하나 정하고, 너네들은 숫자가 많고 향리들은 숫자가 많죠. 그 다음 원나라 황관을 따라온 에스프가 따라온 그쪽 몇 명 안 되죠. 그 제압하는 건 쉬운 일인데 너희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자를 제압하고 나를 구해내지 않는 것이냐. 충동한다, 이런 얘기죠. 두고 봐라. 내가 장차 이 고을,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를 강등시켜 작은 현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협박을 했다는 얘기죠. 작은 현, 현 이거는 양반들이 사는 데예요. 부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지상이 현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부곡으로 강등이 돼 버린 거예요. 고려사 정지상 열전을 보면은 정지상은 사리에 어두운 우매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토호들 그 세가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폐악질을 부린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홍원철의 청탁을 일거에 거절을 해요.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그리고 아주 호연한 자세로 이스부카를 상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에 어둡고 토호들 앞잡이가 돼서 폐악질하던 정지상하고 홍원철의 청탁을 일거에 거절하고 호연하게 이스북한테 마주서는 정지상하고, 이 정지상하고 이 정지상이 같은 사람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리에 어둡고 우매한 사람, 토호들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홍원철의 청탁을, 자기보다 품계도 훨씬 높고 원나라 그 사신을 모시고 다니는 홍원철의 청탁을 일거에 거절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부카를 상대해서 이렇게 호연하게 맞선다고요? 저는 이 정지상하고 이 정지상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확실한 건 다음 해에 벌어질 일을 미리 누설하는, 천기 누설을 했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설령 정지상이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호연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공민왕한테 앞으로 내가 그 기철 일당을 몰아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1년 전에 이 누설을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일을 망치죠. 만약에 이 정지상이 했다는 얘기가 그 기철이 귀에 들어가면은 공민왕이 쫓겨나요. 몰려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정지상이 주장한 거는 다 꾸며낸 얘기예요. 공민왕이 배은 정책을 벌렸는데 그 벌리기 전에 이미 1년 전에 그 기밀을 누설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사를 그르치지.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민왕의 최측근도 아니야. 공민왕의 최측근이라면 이미 왕이 오르고 4년이나 지냈기 때문에 정지상은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있어야 최측근이죠. 그런데 알림사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은 원래 정지상은 토호들한테 휘둘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정지상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토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정지상은 우매해. 사리분배를 잘 못하는 우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토호들한테 빌붙어가지고 토호들이 시키는 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이 일을 저지른 배후에는 사실은 토호들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 확실한 거는 정지상이 정말 옳고 든 사람이고 공민왕의 최측근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민왕이 배원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기밀을 누설하는 어리석은 짓은 했을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전주의 향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쳐들어가서 정지상의 결박을 풀고 데리고 나왔다. 이제 말하자면 향리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몇 명 안 되니까 확 제압을 해버리고 그 이제 정지상을 풀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정지상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나가서 이스부카와 홍원철 일당을 붙잡아 오게 가두었다. 여기서 말하자면 엄청난 충돌이 있었고 말하자면 칼싸움이 벌어지고 했을 거예요. 그 이스부카를 모시고 온 그 부하들하고 전주의 향리들하고 이제 한판 붙은 거죠. 여기서 이스부카 감금 사건은 기록에 의하면은 정지상이 주도해서 전주의 향리들이 일으켰어요. 주도자가 정지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지상 열전의 행간을 읽어보면 배후에 전주의 토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정지상을 기록한 캐릭터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하고 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딴 사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소개할 때는 사례에 어둡고 우매해가지고 지방의 세력가들한테 휘둘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완전히 호연한 의사. 사건이 딱 터지자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아주 의로운 사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지상 열전에서는 기록은 정지상 중심으로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후에 전주의 호족소록 이른바 세가가 숨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주의 향리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스부카 일당을 체포해서 구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부카를 데리고 온 수행하고 온 인력들하고 충돌이 벌어져서 말하자면 무력 몸싸움이 벌어졌겠죠. 아마도 뭐 칼을 들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주 최씨는 이 향리를 세습한 가문, 전주의 가장 큰 향리 가문, 전주 최씨, 전주 이씨, 전주 유씨, 그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력 충돌 현장에는 전주 최씨가 반드시 있었죠. 없었을 수가 없죠. 여기에서 3세 동전공 최유리인 이분은 30대 전반의 나이, 이제 서른이나 서른한두 살, 이런 정도 나이였기 때문에
행동대장으로서 활동하기 가장 적합한 나이였고 제1선에서 아마 충돌을 일으켰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1선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 그 인스부카 감금 사건에서 그 인스부카 세력과 전주의 향리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다음번에는 그 정지상이 이제 고려 조정으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처벌이 되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